2일 오전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가 지나도록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산불 진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허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소방관들이 호수를 들고 다가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2일 오전 11시쯤 홍성군 서부면 중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여전히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와 최대 초속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 탓입니다. 이렇게 낙엽을 조금만 만져도 바스라질 정도로 현장은 메마른 상태인데요. 강풍을 타고 불씨가 사방으로 옮겨다니면서 진화 작업은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에 나섰던 산림당국의 당초 목표는 일몰전까지 죽을 진화. 이를 위해 전날보다 많은 헬기 17대와 진화대원 3,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제보다는 헬기도 초대형 헬기가 더 늘었고, 그리고 이 군을 비롯해서 지금 산불 진화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인원들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73%로 올라왔던 진화율은 오후 4시 기준 58%로 떨어졌습니다. 불씨가 옮겨 붙거나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그러고 저한 자리가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게 어려워요. 피해는 하루 새 더욱 커졌습니다. 산불이 민가 주변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일부 건물은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약 산림 1,000헥타르,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67곳이 불탔습니다. 산불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인 곳이 많았습니다. 119로 전화해고선 끊고 바로 보니까 그 불이 이 2차선 도로 했는데 그 불이 그 옆산으로 가로붙는 거예요. 헬기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근데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이게 다탄거 아니에요, 지금 저까지. 산림당국은 특수 차량 등을 동원해 이틀째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뒤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죽을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